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그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 버섯 산행을 이제 막 산에 들어섰고요. 지금 버섯이 요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산행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경사가 조금 심해요. 여기는 처음 온 산이고 저희 동네에서 좀 가까운 그런 곳인데 삼도 있나 볼겸 버섯을 산행하면서 능이도 올라왔나 볼겸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이나 지금 이쪽으로는 참나무밭이거든요. 그래서 능이버섯이 혹시 나와 있나 한번 돌아보면서 정찰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사가 아주 엄청 심한데, 경사도 심하고, 참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경사가 좀 있는 그런 산을 찾아서 산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능이 자라는 괜찮네요. 지금 여기 고지가 한 900고지 정도 돼요. 800고지에서 900고지 사이 정도 되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능이 버섯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홍천 쪽은 버섯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도 많이 있지만 이런 데 보면 드문드문 나무가 쓰러져 있는 곳이 있어요. 나무가 쓰러져 있고 저 아래에 이렇게 날겹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곳이 보이는데 저런 곳이 능이버섯이 나오는 그 포인트가 됩니다. 저런 곳이 포인트가 되고 또 동물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여기 한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요 아래쪽에 이렇게 낙엽이 쌓여있죠. 흙도 드문드문 보이고 그러는데 요런 데도 능이버섯 포인트가 됩니다. 요런 데서 나오면은 줄능이가 나와요. 갔어봐, 이게 뭐냐. 개능이네요, 개능이. 개능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능이, 개능이가 보이죠? 개능이는 여기도 많이 올라오네요. 저기도 닭다리가 좀 있고 여기도 이제 잡사리 버섯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있고 잡사리 버섯은 이쪽으로는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요 아래도 큰 게 있는데 상태가 어떨런가. 지금 동생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요거는 캐치를 해서 동생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거는 괜찮네요. 깨끗하네요. 여기 시골에서, 이게, 지금 홍천 여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잡사리 버섯이, 구매를 하기, 아유, 요 개구리 봐라. 아유, 이쁘네. 상해에서 사는데, 한 키로당 10,000원 정도 꿀 하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따서, 동생이한테 주도록 하고,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여기도, 이게 개냉인가? 어우! 우와! 야. 여기 완전히 개냉이가 줄로 있네, 줄로. 아.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다 개냉이에요. 여기 위에도 있고. 능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보이는데, 능이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지금 한번 따서 살짝 먹어보니까 엄청 쓴데, 이게 개능이 버섯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에도 있지만은, 개능이는 이 뒤에 털이 짧아요. 짧고, 예전에 보면은 동물 같은 거 이렇게, 불에 끌렸을 때 보면은,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털이 짧은데, 요거는 개능이에요. 예, 개능이 버섯도 야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채취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능이는 여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능이 버섯은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개능이는 많이 안 크기 때문에 거의 이게 다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도 보면은 이렇게 있죠. 개능이는, 이건 나오는 데는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크고, 요거는 여기서 거의 망가져 버려요. 개능이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능이는 구분하는 방법은, 요거를 조금 따서 먹어보면은 쓴맛이 확 올라오는 건데, 그렇게 맛으로 써도, 개능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개능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느낌이 좋아요. 오늘 꼭 능이를 만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능이 버섯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의 흙이 많이 보이죠? 낙엽은 드물고 흙이 많이 보이는데, 요런 곳에, 능이가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곳, 잘 확인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고도가 765고지 정도 되네요. 765고지 정도 되는데. 요 능선이 조금 올라가면 한 능선까지 올라가면 800고지 될것 같아요. 총 산 높이가 800고지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가 거의 능선으로 따지면 한 8분 능선 정도 됩니다. 8분 능선 정도 되고 너무 조그만 것들은 이런 것들은 남겨놓고 큰 것만 제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야경으로 쓰려면은 와서 또 채취하면 되니까. 여기 위에도 있네요. 누이버섯도 이런 식으로 안 보입니다. 낙엽하고 같이 있으면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확인을 잘 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능이버섯만 개능이만 해도 벌써 이만큼 땄는데 능이버섯 채취할 때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하는 거고 또한번 만나면 능이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을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개능이도 능이버섯도 똑같아요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능이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주변을 제가 산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잡듯이 그 주변을 잘 천천히 다니시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아셨죠? 요 개능이도 동생 부부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다 야경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늘 왠지 능이버섯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네요. 또 한번 천천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이 주변을 혹시 능이가 나와 있나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능이버섯 산행하실 때 옆에도 하나가 뭐가 보이는데 잠깐만요. 저게 개능이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와벽이 있고 이렇게 줄로 이어서 나와요. 나오면은 저 아래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행하실 때 능이가 나오면은 그 주변을 이잡듯이 찾아야 돼요. 지금 벌써 거의 망가져가고 있는데 개능이도 이게 망가져가는 거는 그만큼 능이버섯 나올 시기가 거의 다가왔다는 거겠죠? 능이버섯이 올라올 때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저 아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개능이버섯도 뿌리를 그만해야지. 이렇게
일단 뭐 나온 거는 조금씩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채취를 하고. 아, 이것도 기능이. 지금 이쪽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런 아래쪽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능이버섯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대능이 아까 조금 잘라먹은 게 아직도 쓴맛이 확 도네. 대능이는 엄청 써요, 쓴맛이. 지금 개능이만 해도 벌써 이만큼 떴네. 지금 여기도 개능이가 있는데 아직 능이는 안 보여요. 또 개능이네요. 아, 개능이만 이렇게 보이네. 아, 아직까지 능이는 안 보입니다. 여기도 개능이가 있는데 개능이는 이렇게 많이 보여요. 여기도 있고. 개능이는 많이 보이는데 능이버섯이 보일려나 모르겠네. 오늘 능이버섯 작은 거라도 한번 사진을 좀 찍고 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도 이 대능이라도 이렇게 많이 보이니.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런 아래쪽에 이렇게 개능이가 올라와 있잖아요. 저 위에도 보이는데 능이버섯도 똑같이 나와요. 개능이하고 나오는 조건은 거의 똑같고 생긴 모습도 거의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능이라도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면은 눈에 잘 익혀 놓으시면은 능이버섯을 딸 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개능이도 어떻게 나오는지 그 지형을 잘 파악을 하셔서. 위에도 이렇게 개능이가 개능이가 꽤 많이 있네요. 이런 거는 개능이도 또 이게 능이버섯이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게 또 망가져, 거의 망가져 가는데. 제가 올려놓은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네. 보면은 거기에도 이거는 개능이는 지금 거의 다 자란 거예요. 예. 어린 개능이가 아니라 다 자란 거기 때문에. 이런 데 보면 다 이게 개능이에요. 개능이. 개능이가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직까지 능이버섯은 안 보여요. 이런
내가 요런데 나무 잘려서 쓰러져 있는 이런 아래쪽에도 냉이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포인트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생한테서 뭐좀 보이냐고 또 연락이 왔는데 개능이밖에 안 보인다. 지금 거의 구부능선 정도 올라왔네요. 올라오다 보니까 구부능선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개능이밖에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좀더 있다가 오면은 여기 능이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산 지형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 능이 버섯은 안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은 쌀이 버섯이 올라오고 있네요. 저 이쪽도 쌀이 버섯이 보이고 저 위에도 아마 개는 이가 좀큰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리를 하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